안녁하십니까 교육 혁신을 논하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 대학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북대학교 학생 중심의 담대한 전공자율선택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전북대학교 재정기획부처장 최경숙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과 순서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23년 글로컬 대학 3공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42.4%의 재학생들이 편입을 고려한 적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이들 학생 중 43.2%의 학생이 진로와 적성, 취업으로 그 원인을 꼽았습니다. 또한 40.6%의 학생이 전학전과를 고려한 적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이들 학생의 81%가 진로 적성, 취업을 그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과 현재 학사 구조가 학생들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학생들의 전공 불만족으로 이어져서 중도 탈락이 증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최소한의 동질성을 확보하면서 무전공 입학 후에 전공 탐색의 기회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전공 자율 선택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전공을 다양화하고 또 다전공 이수를 위한 현실적인 장벽을 낮춰줌으로써 학생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학사 운영의 유연화 전략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전북대학교는 새로운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은 학생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배우고 싶은 학생 중심 플래그십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혁신 계획들을 수립했습니다. 이 중에 모집 단위 통합, 광역화, 그리고 유연한 학사 구조의 운영과 지원 강화 전략은 신입생과 재학생을 모두 아우르는 전북대학교의 전공 자율 선택 모델로서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내 구성원 간의 동의와 합의 도출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3년 3월 본부 보직교수 연수회에서 교육혁신안 발표를 시작으로 단과대학 순회 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설문조사 및 구성원과의 공청회, 설명회, 그리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논의와 설득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30일 최종적으로 모집단위 광역화 학칙 개정을 심의하고 공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큰 틀의 합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입생은 모집단위 광역화를 통해서 전공 탐색권과 그리고 선택권을 보장하고, 재학생들은 전공 다양화, 다전공 이수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전공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기본 원칙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모집단위 광역화 부분에서는 단과대학별 통합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인문대학의 경우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2025학년도 인문대는 수시를 제외한 정시 모집 30%만 우선적으로 광역화 모집하고, 2028년까지 3년간 인문대학 전체 광역화를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기초보호 학문을 비롯한 비인기 학과의 소멸 우려에 따른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신입생을 위한 전공자율 선택제인 모집단위 광역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는 2025년
전체 모집 정원 4,054명 중에 총 3,080명을 무전공으로 모집하게 됩니다. 이 인원은 정부 정원관리 전공을 제외한 전체 모집 인원의 86.6%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교육부에서 제시한 유형 1로 160명,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모집하는 유사 유형 2로 2,920명이 입학하게 됩니다. 제가 유사 유형 2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교육부에서는 2024학년도 학과별 모집 정원의 150% 이상이 해당 전공에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유형 2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우리 대학은 작년에 글로컬 대학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미 130%로 학내 합의가 이루어져 교육부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대학은 그 이미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130%의 기준을 설정해서 모집단이 광역화를 준비해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획한 것을 그냥 보다 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로 재학생의 전공 선택권 강화에 대한 학사구조 유연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수요는 기존의 학과나 전공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융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미래사회 또는 지역산업 수요에 맞춰서 기존의 학내 다양한 학과에서 개설되던 교과목을 엮어서 하나의 전공으로 만드는 연계전공,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과목을 다수 신설하는 융합전공, 또 현재 대학에 없는 전공을 학생 스스로 설계해서 만들어가는 학생 설계 전공을 개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 제도적 기반을 모두 마련했습니다. 또한 비전공자가 해당 분야의 융복합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까지 모두 시스템을 갖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전공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해도 학생들이 수요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실제로 2023년 다전공 이수 학생은 80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왜 다전공 이수를 많이 선택하지 않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학기 이수 학점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과 부전공을 신청하기 위해서 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은 공통되는 교과목을 양쪽 전공의 졸업 학점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6에서 15학점까지 중복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복수전공, 부전공 등 다전공을 위한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다전공 이수의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타 전공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전학전과의 비율을 현재 20%에서 내년에는 30%, 그리고 2028년까지는 50%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학사구조 유연화 전략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이 광역화를 위한 논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와 또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주요 쟁점으로는 모집 단계에서의 그 학생 선발 문제, 학생들의 소속감 부재 문제, 전공 탐색의 어려움, 전공 쏠림, 교육의 질 저하가 제시되었고 본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들을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단과대학별 광역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단과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의견들이 중요하다라는 판단하에 각 단과대학별 정책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단과대학별 정책연구 결과 신입생 관리 그리고 전공 탐색, 전공 배정에서의 다양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먼저 신입생 관리를 위한 지도교수 선정 문제와 멘토링이 논의되었고 전공 탐색과 관련해서는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통해 어떻게 전공을 탐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과에서는 계열별로 공통 전공 탐색 교과를 신설하는 방안, 현재 설강되어 있는 대학 생활과 진로 설계라는 교과목을 개편해서 진로 탐색 과목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고,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전공 탐색 가이드북, 영상 제작 후 안내 활동의 활성화, 전공 박람회, 오픈 캠퍼스, 오픈 랩 이런 것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전공 배정과 관련해서는 2학년 진입 시에 배정하는 한, 희망 전공의 과목 및 필수 과목 이수 후에 배정하는 한, 입학 성적 반영 또는 자기소개서 가산점 제도를 활용하는 안,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었습니다. 단과대학의 정책연구 결과를 모두 분석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안과 단과대학별 이견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공과 관련해서는 모든 단과대학이 2학년 진입 시 배정한다, 그리고 1학년 성적을 반영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현재 교육혁신 TFT에서는 다음과 같은 2025학년도 신입생의 전공 진입 체계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혁신 TFT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본부안과 단과대학별로 특수성을 반영한 의견들을 조정해서 최선의 최종 확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무전공 입학한 신입생의 전공, 진로 탐색 및 학교생활 적응, 소속감 증대, 심리적 안정을 위한 분야별 다면적 지원을 통해서 전공 자율선택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 진로 탐색과 설계, 그리고 대학 생활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이 표는 특히 무전공으로 입학한 신입생을 위한 지원 체계이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모집단이 광역화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토대로 보다 세부적인 지원 체계와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전담 부서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진로설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진로지원센터는 신입생의 전공 탐색 및 진로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올해 4월 새롭게 신설된 조직입니다. 이 조직에서는 학생들의 소속감 증대를 비롯해서 전공 탐색, 전공 배정 등 전 영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입생과 재학생을 포함하는 지원 체계입니다. 이 중 우리는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대한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고 전공 진로 탐색을 함께 수행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목표를 이뤄 나가는 전공 진로 설계라는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대학은 큰 사람 프로젝트라는 통합 경력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1학년 화이트 벨트부터 옐로우, 블루, 레드, 블랙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대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인증해주는 큰 사람 프로젝트가 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여러 지원 체계 중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정서 안정 지원 체계입니다. 사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기존에 원하는 학생들 일부만 검사하던 마음 건강 테스트를 모든 학생들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검사 결과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전문 상담사나 병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음 상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전문 상담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 지원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변화하는 학사 구조에 맞게 전공자율선택제 실무 개편 TFT가 구성돼서 모집단이 광역화 대비 교양과정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23년에 교양 교육과정 개편 정책연구가 실시되었고,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기초교양, 핵심교양, 일반교양, 선택 총 4개의 세분화된 영역에서 최소 학점을 이수해야 하던 것을 기초교양과 균형교양 2개 영역으로 개편해서 학생들의 교양 선택 자율권을 확대하고
창의적이고 융복합 인재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개편 중에 있습니다. 둘째, 전공자율 선택제에 따른 무전공 입학 시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학력 격차일 겁니다. 따라서 기초 영어, 대학 수학, 초급 물리, 화학 기초 과목을 중심으로 신입생의 학력 격차를 완화하고 전공 수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학력 증진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새내기 학력 도듬 예비 학기제, 기초학력 진단평가 4학기제, 기초학력 인증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디지털 역량 교육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인증평가 기준을 이미 마련한 상태입니다. 넷째, 교육 빅데이터 기반 AI 멘토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AI 멘토는 교내의 교육, 학사 그리고 취업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공자율 선택제 신입생의 전공 탐색부터 진로 설계, 학사 관리 등 종합적 정보를 연계해서 개인별 맞춤형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AI 멘토에게 삼성전자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으면 삼성전자에 입사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AI 멘토가 다양한 내용을 추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법 역량을 강화하고 학사 구조 변화에 따른 대형 강의실, 그리고 스마트 강의실 및 전산실 등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욱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전북대학교의 학생 중심 전공 자율 선택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착을 위한 추진 체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검토하고 총괄하는 교육 혁신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학생정원조정위원회, 정부재정지원사업조정위원회, 시설공간활용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교양교육과정개편위원회, 그리고 대학교육성과를 분석하고 활류를 위한 IR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했습니다. 물론 대학본부와 단과대학이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한동대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포스텍 등 다양한 대학에서 일부 대학에서 광역화 모집을 하고 있지만 모집 인원이 4천 명이 넘는 거점 대학에서 86%의 전공 자율 선택제를 추진하는 것은 첫 시도로서 매우 모험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입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은 예상되는 문제를 지금 TFT를 운영하면서 하나씩 시뮬레이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학본부와 단과대학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학생 중심의 담대한 교육혁신, 전북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공적으로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